네네네네. 재료는 네. 재료는 이거 고기 인중 떡볶이 만들 거라서. 유린내가 왜 날까요? 유린 너무 안 해본 거 티나죠? 이걸 물에 씻어요. 고기는 물에 안 씻어요? 뼈 있는 거는 보통 물에 담궈서 사용하는데 얇은 고기는 핏물 가볶게 제거한 다음에 볶을 거라서. 고기가 제일 맛있어지는 상태는 언제일까요? 고기요? 네. 안 그래도 사오신 게 굉장히 좋은 고기를 사오셨더라고요. 촛불.
한국인이 소고기를 맛있다고 느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연도, 이제 부드러운 거, 향미, 다즙성, 이렇게 세 가지로 맛을 평가하는 척도가 있대요. 네. 우리 왜 맨날 이거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 이 얘기 고기에서 하잖아요. 그게 네. 아마 그 연도인 것 같은데, 연도의 대부분은 이제 지방의 함량과 지방이 퍼진 정도 이런 걸로 한다고 해요. 저 논문의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이제 질긴 고기를 잘 숙성을 하면 좋은 고기만큼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네. 네. 간장을 6큰술 레시피를 보고 하시는지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게 실험이라면 분명히 뭔가 완전 계량을 하겠죠. 네. 부피로 계량을 한다든지 계량을 하겠지만 집에서 요리하는 걸 얘기하시면 저는 레시피 없이에요. 실맛이랑 단맛을 올려줄 올리고당도 2큰술 넣어줄게요. 마늘을 2큰술 넣어줄게요. 10분 정도만 재워둘게요. 네. 편하게 이 정도. 계량 없이도 막 요리를 그쵸.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그렇게 계량하지 않고도 맛있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리를 네.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실현된 기술과 타고난 감각, 센스. 파프리카는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썰어줄게요. 비타민을 먹으려면 파프리카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비타민C가 파프리카에서 처음 추출된 거 아세요? 비타민C가 제일 많은 채소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라고 해요. 비타민을 먹으려면 파프리카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소울푸드인 된장이나 네. 김치 같은 거는 사실 발효를 하잖아요. 네.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성분의 배합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지 맛있는 김치나 된장이 나온다는 게 되게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직업군들마다의 그 건강과 관련한 그런 연구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요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직업병 중에 하나가 기관지, 폐 쪽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지연님도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항상 후드 키고 하세요? 아니요. 항상 후드를 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이제 이런 불순물이 포함된 가스들이 막 나오잖아요. 휘발성 농약 성분 포함해서 그런 성분들이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잡내도 사라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건강에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많잖아요. 네. 그 레시피대로 이렇게 재현을 하면 맛이 차이가 크게 없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지 지금 양파나 무 하나를 골라도 네. 요리에 익숙하신 지연님이랑 저랑 고르는 무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무만 해도 맛이 굉장히 다른데 네. 거기서부터 사실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하든 어디서 하든 언제 하든 재현이 네.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요리는 사실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애매모호한 네, 그러니까요. 그게 그 모양으로의 요리를 얘기하면 얼마든지 네. 재현할 수 있지만 정말 맛으로 느끼는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리의 표준화의 네. 길은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네, 먼 것 같습니다. 참치는 기름기 빼서 넣어줄게요. 네. 부침가루 한 컵.
바로 구워서 먹으면 또 맛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먹으면 좀 느끼해지고 식감도 좀 그렇죠. 별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느끼해지는 게 그 네. 약간 이유가 있는지 달구어지면서도 보면 점도가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기 전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묽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온도에 네. 따라서 얘네도 점도가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뜨거울 네. 때는 그게 입안에 느껴지는 그 촉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네. 얘가 온도가 식어서 상온으로 내려오면 처음에 우리가 넣었던 것처럼 약간 찐득한 액체가 되는 거죠. 입안에서 김치전의 바삭한 그 느낌보다도 찐득하게 달라붙는 기름의 그 느낌이 먼저 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식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서 온도의 과학이잖아요. 느낌이야말로 네. 과학자분들은 계량컵 이런 거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물론 그런 꺼내면서도 아 계량컵을 네. 하나 꺼내놔야겠다 아~ 혹시 더 불안해하시거나 아~ 완성.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식었네요. 우리가 아까 요리를 만들면서 그렇게 따뜻할 네, 때가 맛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있으신지 저요? 김밥. 네. 아~ 김밥 좋아해요. 김밥 진짜 좋아해요. 그 요리를 좋아하시는 이유도 정말 원하는 대로 모든 영양소를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고 5대 영양소건 10대 영양소건 뭐 아무튼 다 넣을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따로 뭐 소스를 찍는다거나 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 좋고 너무 이쁘잖아요. 네. 잘라놨을 때 그 색깔이나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뭐 그래서 특히 김밥을 좋아해요. 혹시 이제 뭐 과학자님한테는 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너는 먹기 위해 사니 살기 위해 먹니? 그냥 이 먹는 행위 자체가 너무 즐거운 행위인 것 같아서 미래 과학 이런 이야기 할 때 네. 종종 나오는 게 네. 밥 안 먹고 알약으로 대신하고 아. 그다음에 뭐 VR 쓰고 누구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치료가 네. 필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네. 있으시겠죠. 이제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네. 저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네. 인류가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맛을 보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변해가는 미래를 과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식재료들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렇게 좋아하셔도 맛있어도 안 드시는지 향으로 엄청 좋아하고요. 라면 좋아하고요. 치킨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햄버거는 완전 식품이고요. 네. 향으로 좋아하시고 아까 요리하실 때 궁금했는데 네. 참치캔에 있는 기름 왜 버리세요? 김치찌개 이런 거 할 때는 기름이 또 좋은 기름 쓴다고 해서 버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치전에 넣으니까 좀 기름지게 요리가 돼서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싫어가지고 기름에 한번 구우니까 그쵸. 저는 평소에 혼자 요리하는 시간이 많은데 같이 하니까 확실히 좀 요리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요리하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누구랑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레시피대로 뭐 하는 이런 거를 해본 거는 사실 네.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결과물까지 잘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많이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